자,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했던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제일 간단한 형태들, 그냥 문자와 숫자가 주어질 때. 이번에는 문자와 숫자가 분수 형태로 주어질 건데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떠올리면 돼. 초등학교 때 분수의 덧셈, 뺄셈 할때뭘 했냐면은 통분을 했어요. 그죠? 통분을 왜 했냐?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을 해야 된다면 분모가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을 그냥 더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통분을 했어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그래서 우리는 아,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은 6분의 3과 6분의 2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5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다만 이번에 문자와 식이 껴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더 많을 뿐이야. 자, 4분의 x 더하기 1과 2분의 x 마이너스 1을 더할 거야. 분자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식이죠. 그치만 어쨌거나 이번에도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4와 2를 통분해야 돼. 최소 공배수인 4로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이미 4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 분자를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x 더하기 1이 왔어요. 하지만 x 마이너스 1은 이 분모가 4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얘도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가로 x 가로 안 쳐지지만 가로를 쳐야 돼요. 왜냐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에다가 우린 2를 곱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구할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곱해주죠.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2x 그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분모는 4로 통분이 됐고요. 식은 x 더하기 1 더하기 2x 마이너스 2잖아. 우리 이거 1차식 덧셈 뺄셈 할 때처럼 얘네들을 동유한끼리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모아주면은 계산하기 편하죠. x 더하기 2x니까 3x고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 빼기라면 1.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숫자는 4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 내볼까? 2분의 3x 플러스 1이랑 3분의 x 마이너스 5를 더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르고요. 그러면은 얘도 통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왼쪽에 분모 2를 6으로 만들려면 3을 곱해야 되죠? 따라서 분자인 3x 플러스 1이라는 식에 괄호를 씌워서 3을 곱해서 통분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분모가 3이니까 2를 곱해야지 통분이 되잖아, 6으로. 여기도 x 마이너스 5라는 식에 괄호를 씌워서 2를 곱할 겁니다. 이러면 통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곱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9x 더하기 3 더하기 2x 마이너스 10이라는 1차식이 나오고 분모는 똑같이 6이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동유항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교환 법칙을 여기서 모으면 9x 더하기 2x는 11x고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0은 보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10이 절대값이 크니까. 그 다음에 10 빼기 3 하면은 최종적으로 11x-7. 그러면 6분의 11x-7이 여기 들어가야 할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별표를 치는 거는 대현이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푸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마이너스 3분의 4 x-1이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랑 x-1이라는 식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분수랑 숫자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의 곱셈을 배우면 분수랑 숫자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해요? 뭐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자에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식도 분자에 먼저 곱해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일단 그러면 3x-2, 5분의 3x-2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옆에 거를 건드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식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4x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는 요 왼쪽에서는 분수의 1차식들끼리 더하는 거였단 말이야.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죠. 근데 여기는 빼기잖아. 여기 지금 이래서 여기도 빼기 부호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먼저 통분을 할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통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랑 3이니까 15로 통분해야 돼. 15. 그럼 우리 3x-2를 3으로 감싼 다음에 곱해줘야 되겠죠? 9x-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5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4x-4니까 20x에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빼기 부호야. 여기 빼기 부호고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2x-20이라는 하나의 1차식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덧셈 부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을 여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면 즉 뒤에 나오는 애들이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20이랑 플러스 20으로 바뀌겠죠. 자, 이러면 계산하기 좀 편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제대로 했네요. 마이너스 20이랑 플러스 20입니다. 제대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료한끼리 모을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1x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마이너스 11x 더하기 14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일단 전개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 제가 이거를 숙제로 남겨드리고요. 제가 9번을 풀어볼게요. 9번을 풀면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3x 플러스 4라는 식 앞에 12분의 1이 있다는 건 결국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빼기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돼. 6이랑 10이니까 12로 통분하면 되니까 왼쪽 건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얘는 2를 곱해서 통분을 해야 되겠죠? 10x 마이너스 2 나오네. 자, 이 상태에서 둘이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랑 같다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 마이너스를 여기랑도 곱하고 여기랑도 곱하면은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전끼리 모아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7x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10. 남은 정답은 12분의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됩니다. 여기에 분수가 껴있는 상태에서의 1차식의 덧셈, 뺄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을 할 때는 이 문자의 식을 하나의 숫자로 취급을 하고요. 통분할 때 곱해야 되는 숫자들을 하나의 식이 곱해주는 건데 그 하나의 식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괄호를 씌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와 문자의 식이 곱해지는 경우에는 결국 분자에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분자의 형태로 곱해진 형태로 식을 바꿔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덧셈 뺄셈을 할때 분수의 식 빼기 분수의 식인 경우에는 뒤에 부호들도 요거를 푸셔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할 거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조금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별거 없어요. 자, 네모. 네모라는 건 우리 수학에서 뭔가 모를 때 나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네모라는 숫자에 A를 더했더니 B가 나온다는 거는 이 A를 B에서 빼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네모가 있는데 네모 빼기 8을 했더니 2더라. 네모 더하기 8을 했더니 12더라. 그럼 우리 네모는 12 빼기 8일 거니까 우리가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네모 빼기 9가 3이더라.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걸 알려면은 우리 3에다가 9를 더해야지 네모를 알수 있겠죠. 12. 그거랑 똑같은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뭐예요? 여기 들어가야 될게 숫자가 아니라 여기처럼 식일 뿐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모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네모라는 식에다가 x-2를 더하니까 -5x 더하기 8이 나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x-2를 여기다가 빼줘야지 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이 괄호 쳐져 있는 x-2를 옮길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앞에 보시면은 빼기 부호가 붙죠? 왜? 우리는 빼줘야지 네모 값을 알 거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괄호식 앞에 빼기 부호가 붙을 때는 얘를 뭐처럼 생각하면 좋다? 마이너스 1처럼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가 됐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계산해주면
네모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6x죠.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0.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 된다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2x 더하기 5라는 거는요. 얘를 옮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x-라는 괄호, 마이너스 2라는 괄호 안에 시계 앞에 빼기가 붙었으니까 곱해줘야, 다 이거 9호를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동류한끼리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모으면은 얘는 플러스 7, 얘는 2x-3x니까 마이너스 1x인데 1은 생략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x. 네모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라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x 더하기 4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2x 마이너스 1이다. 하지만 우리 뭐예요? a 더하기 b가 만약에 5라면 b 더하기 a도 5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뭐야? 얘도 저 x 더하기 4를 뒤에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네모는 2x-1 빼기 x 더하기 4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네모는 2x-1-x-4로 바뀌네요. 그러면 네모는 동류한끼리 모으면 x-1-4니까 숫자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x는 하나 깎아줘야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x-5가 된다. 라는 거.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거는 대현이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푸실 때 여기 다 숙제야. 여기 다 숙제인데 저한테 검사 맡으셔야 돼요. 다 숙제인데 11번 같은 경우, 여기 있는 11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게 분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1차식의 분수로 돼 있는 1차식의 덧셈, 뺄셈 할 때처럼 통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유념하시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 진도를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1차식을 대입할 거야. 자, A는 X 더하기 1이고 B는 2X-3일 때 다음 식을 X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자, A 더하기 B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죠. 근데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 A는 X 더하기 1이고 B는 2X-3이야. 그럼 앞으로 이 A와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이용한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A는 X 더하기 1, B는 2x-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죠? x 더하기 2x니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이거는 3x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2B야. 자, 이 상태에서
조심해야 될게 이제 a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괄호를 치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2b인데 저 b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2 곱하기 1을 꼭 살려주시고 이렇게 괄호로 씌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의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도 2를 한 번씩 곱해줘야 되죠. 2 곱하기 2x 4x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동요한끼리 또 모아볼게요. 이렇게 모아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x랑 플러스 4네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3 빼기 1 해줘야 되죠. 3x. 그럼 정답은 3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대현이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호가 좀 바뀌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거를 저랑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A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B는 4x 마이너스 1이라는 약속을 정해놨어요. 약속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린 이 약속대로 A와 B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을 저랑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3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b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b를 먼저 해결해 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서 나왔던 약속대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식을 집어넣고요. eb 자리에 b에다가 괄호를 치고 4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집어넣은 다음에 먼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4x니까 플러스 8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동요한끼리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하면은 자 11x 마이너스 17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b만 우리는 계산한 거잖아요. 곱하기 3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씌워서 3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11x니까 33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죠. 17 곱하기 3하면 51.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33x 마이너스 51이 되는 겁니다. 33x 마이너스 51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풀었던 게두 개가 나오는 형태예요. 똑같이 a는 3x 플러스 7, b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약속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먼저 계산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랑 좀 다르게 갈 거야. 왜 다르게 갈 거냐? 이거 일일이 A랑 B를 집어넣고 A랑 B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아까 여기서도 보면 귀찮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우리 계산을 먼저 할 거야. 자, 2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건 결국 2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2B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또 2b랑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a와 a라는 동요항과 b라는 동요항을 모아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2a 마이너스 3a였으니까 마이너스 a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4b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라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a랑 b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일일이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7이 a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아, 죄송해요. 마이너스가 아니군요. 플러스 7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랑 마이너스 7을 곱할 거,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x를 곱하니까 부호가 20으로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6을 곱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24.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동류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20x니까 플러스 17x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푸는 핵심은 뭐냐? 이 식들을 최대한 먼저 간단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친 것들은 대현이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마이너스 SXA 더하기 3B 더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2B니까 요 가로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A니까 플러스 3A 3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6B. 그럼 이 상태에서 A와 B를 동류한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플러스 3A니까 A의 동류항은 플러스 2A죠. 그다음에 플러스 3B 마이너스 6B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3B. 그럼 2A 마이너스 3B라는 상태에서 자, 아까 보시면 A가 3x 플러스 7이잖아? 2 곱하기 3x 플러스 7이라는 형태로 넣어주고요. B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는 형태로 저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전개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2 곱하기 3x니까 6x, 2 곱하기 7이니까 14. 뒤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x니까 플러스 15x.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러면 얘도 동류항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6x 더하기 15x니까 21x 플러스 14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21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분수를 이용했던 1차식의 덧셈, 뺄셈과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대입을 하셔야 되는 1차식의 덧셈, 뺄셈을 공부했습니다. 그 대입을 하실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괄호를 이용해서 넣으실 때 이런 부호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문자에 대입하는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 문자들을 먼저 전개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 간단하게 만든 거에 정해져 있는 이 1차식을 대입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